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자, 1월 22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장이 마감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제가 기업 방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자분들은 와우밴드를 반드시 설치하시고 와우 카페 공지사항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이제 와우 카페라고 있습니다. 와우 카페 들어오시면, 와우밴드 발송력이 있고, 거기에 상단에 보시면, 신규 가입자 필통 매뉴얼이 있거든요. 요세 가지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고요.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매번 매일 저희가 시장에 대한 특징과 관심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함께 동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 오전 시간과 마감 시간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는 제가 3등이었다 지금 6등으로 좀 밀렸는데요. 앞으로도 좀더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모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가입은 여기 구매 안내에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또 지금 2개월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목요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오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함께 시장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현재 중국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니케이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1163원대 가리키고 있고, 원화 약세 기조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반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 이상의 상승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그 우한폐렴 관련해서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도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잡아드렸었는데요. 자, 시장이 오늘 예상보다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일단은 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미국장이 빠진다는 것은 맞췄지만 결국에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틀렸습니다. 자,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자, 일단은 소폭 조정이 들어왔죠.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건전한 조정이라 볼수 있죠. 여기도 적어놨지만 쉬어가는 미국 증시였다. 다만 그 미국 증시 쉬어가더라도 그 조정폭은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같이 보시겠는데, 자, 우한폐렴 관련주,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자, 확장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진원생명과학이나 진메트릭스 어제 상한가, 어제 상당폭 크게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저는 좀더 쉬어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오늘 틀려버렸습니다. 저는 여기 이틀 연속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 정도에 오늘장이겠죠. 그럼 오늘장 정도에 단기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뽑아내면서 강한 상승을 다시 한번 동반을 했고
일단은 국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이 확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의심 환자였죠. 그게 독감으로 이제 밝혀졌던 거고, 대신에 이제 중국에 대한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지금 얘기로는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올수 있다라고 상당한 우려감을 표할 정도로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춘절을 앞두고 있는, 민족에 대한 대이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방역의 구멍이 상당히 뚫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가지 추가적인 뉴스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중국인이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서 확진 판결을 받았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우한 폐렴 관련주가 뭐랄까요? 일단은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예, 지금 뭐 마스크 관련주까지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대신 이런 확장되는 시점에서 주도주가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 진호생명과 또 물론 좋은 모습이었지만, 자, 서린바이오라든지 또는 일신바이오 같은 업체들도 반등폭이 상당 부분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모나리자, 그죠?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편입되면서 오늘 상당히 큰 상승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형주에서 이 우한폐렴 관련주 찾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바로 세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 질병 관련주가 1말 2초거든요. 그래서 2월 초순까지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조금 번갈아가면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슈화는 될수 있다. 대신에 주도주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 자, 오늘도 국산화는 달린다. 자,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오래돼가지고 생각도 잘안 나는데, 그때 저희 체육 선생님 별명이 오달이었어요. 오달. 오늘도 달린다. 맨날 운동장을 매번 뛰었거든요. 매일 운동장을 혼자서 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 오달, 오달, 이랬는데, 지금 뭐 국산화 관련주는 정말 오국달입니다. 오국달. 오늘도 국산화는 달린다. 그 정도로 이런 국산화에 대한 열풍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특강 시간, 그리고 메가트렌드 3기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요. 그리고 반디국시에서 이 국이 뜻하는 것이 바로 국산화죠. 작년 9월 달부터 우리가 여기 주구장창 이 테마를 또 만든 것이 뭐 부끄럽지만 저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반디국시 관련주 안에서도 국산화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폭은 대단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산화 관련주 해서 오늘 보면, 자, 일단 솔브레인, 가장 대표적으로 불화수소 관련해서 꾸준한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ENF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한번더 가는 모습 있죠. 그래서 오늘 또 3만 원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자, 동진 세미캠. 자, 동진 세미캠도 뭡니까? 이제 포토 공정 안에서 포토 레지스트 관련주죠. 자, 포토 공정이 중요하다 했다, 그죠? 포토 레지스트. 자, 또뭐 있어요? 자, 또 SNS테. 자, 그죠? 요거 오늘 또9%또 올랐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 블랭크 마스크도 포토 공정에 포함되는 겁니다. 포토 공정에. 자, 이 포토 공정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포토 공정에 또 사용되는 게뭐 있다 했어요? 노광기. 요런 업체들도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또 포토 공정의 증착기에 대한 부분 자체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이슈가 충분히 될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국산화 관련주, 국산화 소재 관련주들 주가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닥권역에서 안 올라온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국산화에 대한 핵심 재료는 메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시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전기차가 2017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모든 전기차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크게 올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우리가 국산화 관련주들도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지 한 통으로 한 업종군 안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현대차 매출 100조 돌파, 환율 효과 땡큐. 자, 우리가 이 현대차 매출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라는 것을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인터넷에 뉴스를 찾아가면서도 보여드렸죠. 환율 10원이 바뀔 때마다 매출 얼마 바뀐다. 매출 4천억이 바뀐다 했죠. 아,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뉴스였습니다. 직접적인.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환율 자체가 워낙 약세 기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했어요. 최근에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돌아서 강하게 올리는, 자, 신차 효과 플러스 환율 효과, 환율 효과. 이런 환율에 대한 효과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 기아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돌아서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이죠. 요번에 만약에 이 기아차가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만약에 44,000까지 다시 올라온다. 이때부터는 계속 봐야 됩니다. 이때에는 별 3개 됩니다. 아직까지 별 1개예요. 44,000대 별 3개 되는 거고요. 지금 별 1개입니다. 별 1개. 지금 별 1개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44,000까지 올라오면 됩니다. 올라오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번더 올라줘야 됩니다. 한번더 올라줘야지만 추세적으로, 아, 얘가 이제 진짜 가능갑다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가 환율 효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죠. 근데 이제 주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세적 상승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이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화신이라든지 또는 뭐 현대공업 이런 이제 작은 종목군들이죠. 작은 종목군들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났는데 아니면 뭐 서현이와 그죠? 서현이와 이 만만하죠. 이런 것들도 하반 경직성을 상당히 이룰 수 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가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다시 한번더 드라마틱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쉬어가는 화장품주. 우한폐렴은 사스 효과. 어제 제가 밤에 한국경제TV 10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화장품주 관련하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화장품주에 대한 반등이 크지 않았고, 그만큼 하락에 대한 종목군이 많이 움직였고, 사실 요게 레포트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인데요. 자, 2002년, 2004년도, 실제로 2003년도에 사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때, 자, 중국의 치사율이 7%입니다. 감염자가 5,300명입니다. 사스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4명이었고 치사율은 0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역을 상당히 잘했는 겁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쪽은 난리 났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그죠? 몽골도 마찬가지. 중국 끼고 있는 나라들은 다 박살 났습니다. 치사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18%도 있잖아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싱가포르과 필리핀은 14%씩 나왔어요. 딴데 11%, 17%. 이 정도로 치사율도 높았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중국인들이 2003년도 사스가 터졌을 때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를 해버려요. 감소를 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방문하는 중국인이나 일본 방문 중국인, 홍콩 방문 중국인들도 꺼져버린다는 거죠. 확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질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한 폐렴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고 호흡기 질환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전염되는 겁니다. 자, 중국이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춘절 연휴고요. 홍콩도 27, 28일날 쉬는 날입니다. 일본 빼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의 나라가 이번에 춘절 그설 부분으로 휴장이 계속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휴장이죠. 우리나라 24일부터 27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특수효과를 상당히 우리가 화장품주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화장품주들에 대한 반등이 생각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반등 나온 기업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게 큰 흐름상은 지금 중국인들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버리면 반등이 나와도 이 반등 자체가 제한적인 반등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을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올라가주는 게 뭐냐면 이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지의 여부,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뒤에서 따라 올라가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기대감은 한껏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적적인 분위기가 따라 올라가지 못해 여기까지밖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유자 관점에서 이익 실현을 일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관망을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접근할 수 있다. 시진핑에 대한 효과로만 이 종목군들을 올리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가 제2의 사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 관련주는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저희가 따로 내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 아침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아침에 8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소통하시면서, 내일 주식시장을 함께 한번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저를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진 디스플레이. 자, 일진 디스플레이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응? 뭐라고 했어요? 자, 일진 디스플레이가 숨겨져 있는 폴더블 관련주라 했죠. 오늘 폴더블 관련해서 뉴스 나왔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관련해서 요번에 600만 대를 목표로 다시 한번 더 생산을 해낸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인터뷰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0만 원대 정도 가격을 생각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폴더블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 폴더블 터치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진 디스플레이라고 했죠. 이 기업이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숨겨져 있는 폴더블 관련주가 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면서 5,080원에 또 올랐어요. 자, 여기서부터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갈수 있다는 거죠. 더갈수 있다. 왜? 앞에서 들어왔던 기관에 대한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좀더 주가를 뽑아낼 수 있는 위치, 그렇게 보고, 앞으로는 실적을 동반할 수 있다. 이 기업이 일진 그룹입니다. 상당히 단단한 기업이고요. 생각보다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실적만 안 좋아요. 실적은 지금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로고스 바이오. 로고스 바이오가 이제 생명공학 관련 업체인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분자 진단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포 카운팅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요번에 의미 있는 자리를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바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 요건 시가총액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자, 이제 무조건 떠올라야 되죠. 바로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 왜?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예요.
자, 테슬라가 오늘 7% 올랐어요. 7%.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또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올라왔단 말이지. 547달러입니다. 자, 지금 MS 포토 때또 충분히 저는 박수권 돌파할 거라 보거든요. 지금 뚫기 힘든 자리가 왔지만 여기서 강하게 한번더 돌파해 줄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림 만들었다는 건 적어도 8천은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시장 갈수 있다. 지금 앞에서 한번 일부러 쉬었거든요. 한번 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일부러 한번 쉬었죠. 지금 한 5, 6거래일 정도 쉬었는데, 이번에 딱 뽑아냈는데, 의미 있어요. 좀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오늘 수급 자체도 신규 매수죠. 신규 매수입니다. 신규 매수 잡혔어요. 신규 매수 잡혔습니다. 매도가 없어요. 그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정화금. 최근에 이제 우한폐렴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기업이 이제 분자 진단 시약이라든지, 아니, 원료 진단 시약을 만든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한폐렴 관련해서, 시약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래서 저는 대정화금도 지금 한번 크게 상승하고 펜벤다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질병 관련주가 올해 9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소식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 펜벤다주도 있었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마지막 불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마지막 불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질병 관련주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 안 오른 종목군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시기다. 오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가 요 정도, 꼭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시장의 이슈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내일 시장에서도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장 중에 궁금하시거나 심심하신 분들, 그리고 가입해서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들어오셔서 함께 공개방송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